오빠, 우리 그만해요. 더 이상 만나지 말아요.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?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?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빠를 위해서도, 날 위해서도. 왜 만나지 말아야 하는데? 난 오빠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. 나 때문에 사장님한테 잘못하고 있잖아요. 잊었어? 아버지가 인정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잖아. 내가 어떻게 해도 사장님 마음에 들긴 어려워요. 그리고 시험에 떨어지고 나니까 주유소에 있는 게 죄송했어요. 그날 아버지가 화내신 건 나한테 그러신 거야. 사장님이 화내신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. 정말 염치가 없어서 그래요. 말로만 염치 없다고 하는 건 뻔뻔하잖아요. 그래서 나하고 헤어지겠다고? 난 그렇게 못해. 어서 일어나. 짐 챙기러 가자. 제발 이러지 말아요. 오늘도 안 나오려고 했는데 최소한 오빠한테 얘기는 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요. 염치 없어도 날 위해서 참아줘. 날 위해서 조금만 더 뻔뻔해주면 안 되겠어? 이렇게 헤어지면 틀림없이 아버지 원망하게 될 거야. 그렇게 만들고 싶어? 사장님 탓이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해요? 아니, 아버지 탓이라고 생각할 거야. 아버지가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,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잖아. 억지 쓰지 말아요. 사장님이 어떻게 더 이상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겠어요? 나한텐 과분했어요. 차라리 사장님이 더 냉정하고 매몰차게 대했으면 염치 불구하고 버텼을 거예요. 나도 아버지 원망하고 싶지 않아. 근데 헤어지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야. 난 이제 널 나한테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.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? 오빠는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요? 오빠가 나 때문에 사장님한테 불효하는 게 싫단 말이에요. 나만 아니면 오빠 사장님하고 잘 지낼 수 있잖아요. 아버지하고 난 괜찮아. 너 때문에 나빠질 거 없어. 엄마도 걱정하고 계시단 말이야. 그러니까 가자. 그래도 주유소에 못 돌아가겠어요. 나 이대로 내버려두면 좋겠어요. 헤어지자는 말은 취소할게요. 진짜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. 이대로 헤어지면 널 다시 못 볼 것 같아. 연락할게요. 오빠 전화도 받을게요. 그럼 지내는 곳이면 알려줘. 어딘지 알아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. 고시원 주소 찍었어요. 그럼 이따 퇴근하고 보자. 일해야 돼요. 내가 전화할게요. 어디서 일하는데? 편의점요. 잠깐만 하는 거예요. 학원 등록하면 시간이 안 맞아서 계속 못해요. 진짜 속상하다. 차라리 그냥 공부만 해. 내가 학원비하고 고시원비 대줄게. 그런 말하면 진짜 오빠 안 봐요. 날 비굴하게 만드는 사람을 내가 왜 보겠어요. 알았어. 내가 잘못했어. 그래도 이따가 보자. 내가 일하는 데까지 찾아갈게. 난 그냥 오빠가 나 응원해주고 지켜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. 절대 나쁜 생각하면 안 돼? 나쁜 생각을 왜 해요?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 의욕이 생기는데요. 조금이라도 더 오빠한테 떳떳하고 당당해질 수 있다면 뭐든 열심히 잘해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내 걱정 말아요. 가자. 가는 데까지 태워줄게.
그냥 가요. 네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야겠어. 문효진 씨 되세요? 그런데요? 아이. 나 이런 거 보낸 적 없는데? 아저씨가 보낸 거 아니에요? 어, 아니야. 야, 진짜 열일 팬인가 보다. 우리 효진이 인기 많은가 보네.